오늘은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아, 이 악보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볼수 있지?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요. 악보를 또 어떻게 하면 쉽게 볼수 있는지, 그리고 바로 칠수 있는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텐션. 자, 텐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긴장감이 너무 없었나 봐요. 더 넣고 싶으셨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일단 C 플랫을 밑으로 내려줘 볼게요. 도미 쓰리 C 플랫 이거였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나인 코드 얘기했었죠. 나인음 코드가 아니고 나인음. 나인음은 도에서 어떻게 보면 1, 2, 3, 4, 5, 6, 7, 8, 9죠. 네.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자, 나인음은 두 번째 음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add to라고도 해요. 그렇죠? 근데 add 9더 맞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9 코드를 이렇게 치는데, 네? 얘를 플랫을 해주신 거예요, 이번에. 오, 느낌이 완전 다르죠? 플랫을. 그래서 얘를 플랫 9이라고 합니다. 플랫 9. 자, 그 다음에 플랫 여기서 더 나가서, 자, 다시 한번 추가해 봅시다. 도미솔에서 7을 밑으로 내려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9, 도에서 어차피 겹치고 도 뺄게요. 그리고 레플랫을 플랫 9을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 솔까지 한번 내려볼게요. 솔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랫 13이라는 텐션을 하나 더 넣을까요? 플랫 13. 자, 머리 아파. 그쵸? 자, 플랫 13까지 넣으면 어떤 색깔이, 플랫 13까지 나오면 어떤 색깔이 나는지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C에서 13. 13이 뭐예요? 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라네요. 저 눈치 빠르신 분은 1, 2, 3, 4, 5, 6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플랫 13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 13을 자, 넣어주시면 라 플랫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플랫 9. 그다음에 C 코드에 7 코드가 들어가면 C 플랫 넣는다 그랬죠? 그다음에 라 플랫, 그다음에 마지막 미 이렇게 도미솔에서 솔을 뺐습니다. 지금 도미솔에서 도랑 솔을 뺐어요. 여기서 칠 거니까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레 플랫, C 플랫, 라 플랫, 미 매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별거 다 넣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분량을 한 영상에 담는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G 마이너 참 좋죠? 전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해요. 이런 코드의 색깔. 자, 그다음 마지막 끝내야죠. 여기서 이게 끝내야 되잖아요. 자, F7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251의 1, F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코드는 파라도예요. 네, 파라도. 근데 지금 도가 맨 위로 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 솔이 들어가 있어요. 솔왜 들어가 있어요? 나인이죠, 나인. 그렇죠? 그 다음에 솔이 들어가 있고 파는 어차피 겹치니까 뺐고요. 그 다음에 미 플랫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 플랫이 왜 들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라도 미 플랫이 들어가야 F7입니다. 그래서 얘가 7 코드라는 거. 그래서 미 플랫이 들어간 건 F7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네, 머리 아프시죠? 네. 자, 지금 이거를 코드를 분석한다고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 그 앞에 것도 한번 개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D7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워킹 베이스라는 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킹, 걷다라는 뜻이죠. 자, 피아노를 걷는 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걷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워킹 베이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아, 요런 게 워킹 베이스구나. 이런 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한번 연주를 해드릴게요. 자, 블루스라는 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니까 설명 드릴게요. 자, 블루스라는 거는 흑인 영가에서 왔어요. 흑인 분들이 되게 그 느낌 있는 거 아시죠? 걸을 때도 쿵. 귀족은, 약간 그 클래식은 귀족 같은 느낌이죠. 딴, 막, 찹찹찹찹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 있죠. 근데
재즈는 어때요? 쿵짝 쿵짝. 흑인 분도 이제 되게 뭐 이렇게 팔다리 기시고 하시니까 걸을 때도 쿵짝 쿵짝 엇박으로 걷죠. 그래서 음악도 그런 거에서 왔어요. 그래서 흑인 연가에서 블루스라는 게 왔는데 이걸 이론으로 정립을 시킨 건데, 그래서 보면은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 아, 재즈 티가죠? 이게 이거를 지금 이제 자유롭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 악보를 만들고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최영광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서 블루스다, 블루스 스케일을 여기서 다 만든 거다, 이 스케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쳐드릴 건데, 자, 그 다음에 스윙 리듬 마지막 설명드려 끝낼게요. 자, 스윙 리듬은 지금 여기 써져 있죠. 지금 8번 음표를 앞은 길고 뒤는 짧 끝이라는 얘기예요. 자, 앞은 길고 뒤는 짤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으로 정식시킨 것보다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고 따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도레파 도레파 빵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을 길고 뒤는 짧게 따라란 빵 따라란 빵. 여기도 빠빠네 땅땅 이렇게 8분 음표 두 개가 나오면 그 리듬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설명 끝났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오늘 한 악보로 연습해 보시면 실력이 진짜 늡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실력이 늘어야 돼요. 다른 곡을 칠 때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과 이런 음악의 원리를 꼭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음악 들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